이게 방식이 좀 틀린 게 이게 적재함 탓이란 말이야. 예. 여기가 옛날에 정품들은 요 안에까지 튀어나와. 네네. 근데 요즘에는 바크로 이렇게 특장을 구조 변경 이렇게 승인을 받았어. 기존에 쓰던 적재함 사이즈는 그대로 다 쓰고 늘어난 거지. 이 턱이 요까지 튀어나온다 생각해봐.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정품으로 안 달고 그 전에는 사제로 많이 올렸단 말이야. 육성재입니다. 이 차가 저희 사무실 5층에 있는 여기 대표님인데 부자야. 왜 부자야? 하나는 전기차, 하나는 점이도. 처음에 전기차를 미리 가지고 계셨어. 네. 근데 장거리용으로 아쉽다고 명의가 이제 다르게 이걸 샀지. 점이도는 옛날 영상 있어도 나하고 같이 올라왔다니까. 그게 한 2년 됐을 거야. 2년 전에 주행거리가 10만 미만이야. 지금 주행거리 얼마인지 알아? 50만 47만 킬로. 14년식에 적당한 거 하나 구해서 넘버 달아달라고 그랬는데 2년 안에 이제는 뭐 50만 많이 뛰었으니까 이제 적당히 하신다고. 이거 번갈아 가면 하셨어? 번갈아 두 대로. 근데 매출을 엄청 많이 올리셨어. 매출을 야 2년 만에 거의 10만 안 됐으니까 거의 40만을 타신 거야. 점미돈으로 장거리용으로 많이 다니셨지. 그래서 요걸 이제 정리하고자. 47만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폐차해야 돼? 수출? 수출? 알았어. 일단은 뭐 넘버 가격은 형성돼 있는 가격으로 매입을 하고. 됐어. 이건 처리하고 그냥 일로 와봐. 전기차 소리. 어? 일로 와봐. 요거 새 차 받으셔서 6만 4천 키로. 이거는 근거리용으로. 가까이 찍어봐봐. 6만 4천 키로 보이지? 예. 이렇게 마지막 전기차 마지막에 받은 21년 3월 작년에 했으니까 거의 뭐 한 이것도 2년이 좀 넘었네. 이분은 이거 뽑으셔가지고 리프트를 최근에 이거 장착하셨어. 그러니까 저것도 리프트가 있고 이것도 리프트가 있고 리프트 단가가 괜찮다고 생각. 이분은 리프트가 맞대. 이게 방식이 좀 틀린 게 이게 적재함 컷이란 말이야. 요 여기가 옛날에 정품들은 요 안에까지 튀어나와. 근데 요즘에는 바크로 이렇게 특장을 구조 변경 이렇게 승인을 받았어. 기존에 쓰던 적재함 사이즈는 그대로 다 쓰고 늘어난 거지. 이 턱이 여기까지 튀어나온다 생각해봐.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정품으로 안 달고 그 전에는 사제로 많이 올렸단 말이야. 저기도 그렇지만 바크로 저거는 중고로 다르셨나 봐. 아무튼 이렇게 요거 이제 전기차는 놔두시고 저걸 정리하는 거지. 전기차 넘버는 무료로 받으셨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훑어봤어. 47만 차를. 견적이 끝났어. 이제 가면 돼. 따라와. 끝났어. 끝났어. 뭐 자꾸 쳐다보나 이 김과장 새끼야. 암튼 대표님이 식사하러 가셨대. 빨리 서류 들고 뛰어오시라 그럴게. 가자 이제. 항상 디젤 트럭 차들은 그렇잖아. 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 네. 그래. 끝.